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수학을 전공했었고 수학 박사까지 전부 받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수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어과 교수로서 이제 최대한 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과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수학과만 없어진 게 아니고 물리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그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대학교가 이제 벚꽃 지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제 이런 말이 흔하게 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컬 대학의 경쟁 그룹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낙인 효과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원도 태백. 눈길을 뚫고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산한 2월의 캠퍼스. 교정 앞 건물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 있는데요? 태백에 있는 강원 관광대학교가 자진 폐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폐교 신청을 인가해 오는 29일 학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지역 유일한 대학인 강원 관광대가 폐교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5년에 문을 연 학교. 태백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 한때는 재학생 수가 2,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역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빛바랜 영광이 됐습니다. 폐교가 결정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마지막 정리를 하는 교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원래 한 해 큰 버텨가지고 한 해만 잘 극복하면 나아진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든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해 어떻게 하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위기가 본격화된 건 2010년대 중반. 인기 학과인 카지노과의 위상이 흔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 하지만 수도권의 경쟁 학과가 나타나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카지노과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대학들이 학과에 카지노과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18년부터는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불가피하게 폐과를 했는데 지역에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메인과를 폐과를 하니까 학교를 지키기 위해 경쟁력 없는 과들을 정리했습니다. 전공이 폐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지훈 씨.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그와 같은 길을 희망하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졸업 당시 한 학년의 숫자는 190여 명. 학교에서도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싱가포르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한 달 동안 가서 영어 배우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학교의 상황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 폐교를 했네요. 강원도 취업을 막 하는데 시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 좀 좋은데 나온 애들이 외국어 다 가능한 이런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카지노과 학생들이 메리트가 사라졌어요. 학생 수 계속 줄고 전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할 때 카지노과 없어지지 않을까. 많은 과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에선 간호학과 한 곳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인원이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에 또 간호의 정원을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정원은 늘리지
확률이 줄지. 그리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여기 있지 하니까 최종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 등록비 50%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수도 경기권 쪽으로. 그 저희가 꺼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다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학생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불과 몇 달 전까지 이곳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타지역 대학으로 편입하게 됐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처음에 반발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수그러워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지금쯤 겨울방학 실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약간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실습을 해야 될지 아마 거기서 다시 싸줄 것 같아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는 태백시. 한때 12만 명이 넘던 인구가 3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지역사회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대학마저 사라지면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타격은 좀 있지 않겠어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뭐 태백 상권이라든가 지역적으로도 조금 대학이 없어진다면 지역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 정도 있어야 지금 인구도 막 줄어드는 상태에서 태백이. 경상남도 진주. 이곳의 한 대학교도 지난해 8월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 한 명 없는 학교 앞 정거장. 예전과 달리 객차 내부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저 KBS 방송부에서 나왔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아이고, 많이 탔죠. 그래서부터 여기 종전까지만 막 이빨. 전학교 시간에는 마마 진짜 아유 서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수소문 끝에 이 학교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멀죠 오시는데. 외식 조리학과에 다닌 고정원 씨. 그의 기억 속에 남은 학교는 어떤 곳이었을까? 폐허로 변해버린 캠퍼스.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상당히 답답하네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란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학교는 사람이 항상 있는 곳인데 사람 하나 없고 당황스럽네요. 2016년 입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기생이 800명을 넘었습니다. 졸업이 내려앉겠네요. 저만 해도 여기서 막 친구들이랑 짜장면 먹고 막 라면 먹고 했던 그런 모양이군요. 하지만 추억이 담긴 공간은 엉망으로 망가졌습니다. 학교 재단의 부실한 운영이 알려지면서 폐교 직전 신입생 수는 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진짜 저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재정 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학자금도 지원될 수도 있다까지 좀 이제 흉흉한 소문이 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과가 하나둘씩 막 돈폐합되는 걸 보게 되고.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학교의 위기를 체감하게 됐다는 정원 씨. 많은 구성원들이 학교를 살려보려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후배는 절대 없을 거고 저를 가르쳐줬던 은사님들, 교수님들이나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이랑 한번 학교 한번 가볼래?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된 그 상황들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난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달려왔던 20대의 흔적들.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2곳. 그중 20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합니다. 대학에 폐교가 잇따르면서 이를 관리하는 시설도 생겨났습니다. 대학의 마지막 흔적을 모아놓은 곳. 이곳엔 학교의 흥망성쇠가 담긴 기록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모두 18개 대학, 62만 명 분량입니다. 지금 이쪽 서가가 가장 최근에 폐교된 이제 한국국제대학교의 기록물들 일부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대학이 그저 단순한 교육기관만이 아닌 공적 책무를 지닌 사회적 합의란 의미가 담긴 곳.
하지만 용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보증소구가 하나 더 3층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발생할 학부들 약 한 20여 개 정도의 기록물들은 추가로 좀 수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경영위기 대학이 3년 전 22곳에서 지난해 3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75%는 비수도권 대학. 폐교 위험의 지방대학이 증가하면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해졌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움은 아마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어려움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폐교 대학의 발생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들에게는 경영자문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회생과 그리고 퇴로에 대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가장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기로에 놓인 지방대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곳도 있습니다. 경주의 한 대학에서 문화재학을 가르치는 도진영 교수. 이곳에서 일한 지 20년, 수업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맥가이버가 돼야 된다. 뭐 도구가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도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실습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개별 교수들이 다 이제 마련을 해서 뭐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든지 마련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강소대학으로 불렸습니다. 지역의 유산을 연구하는 대표 학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던 시절. 우리도 이렇게 번성했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렇게 쪼그라진 학교를 보면서 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보니까 서글퍼져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수많은 연구사들을 배출했지만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가장 충실한 학과조차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현실입니다. 수능을 보고 수시 때 이럴 때는 거의 학교에 많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좀 부탁하는 입장으로 있었는데 제 앞에서 문을 쾅 닫으시던 선생님의 그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뭐랄까 잡상인 지급을 받았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재단의 비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더 이상 퇴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 교직원의 임금 체불 누적액이 80억 원대에 달합니다. 학생 등록금 의존도 100%인 학교입니다. 학생들 등록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45개월째 체불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또 외면을 받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맨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대를 하면서도 지금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출발, 새 학기.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3월이지만 요즘 대학가의 분위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속설처럼 비수도권 대학의 폐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 재단의 비리나 부실한 운영 등 내부적 상황이 위기의 요인이었지만 최근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4학번 때부터 이제 수능이 도입됐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그 수험생 숫자가 한 80만, 90만 명대를 육박하는데 최근 2020학년도부터는 이게 40만 명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024학년도 수험생은 지금까지 입시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수험생이었다. 그러면은 수험생은 반토막이 났는데
대학 수는 두 배로 증가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과거의 대학 가치가 현재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출생의 기조 속 지금의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지방대학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 세종, 인천뿐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방대학의 문제가 지역 소멸의 위기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명문대로 불리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조차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졸업식을 찾았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는 열기 속 불어 교육학과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약할 수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제 4학년도 신입생, 올해부터 더 이상 불어교육과 도어교육과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 없어지죠. 그래서 23학번, 22학번 이렇게 두 학년이 지금 수업을 약간 같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50여 년 역사의 불어 교육과에 위기가 닥친 건 2년 전.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폐과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학교, 우리 학교 당황스럽죠.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폐과를 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는 대표적인 제2 외국어 과목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수능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불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700명에 달했던 불어 교사 수가 최근엔 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고 입시 체제가 바뀌면서 학과의 상황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불어 교육과랑 독일 교육과가 계속해서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비선호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모집학 정원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대학에 지금 불어 교육과가 없거든요. 학생들도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만큼은 시장 논리가 아닌 학문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탐구 그런 쪽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어 교육도 그 일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여길 수 있기도 합니다. 전국에 불어 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모두 5곳. 그중 2곳은 서울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에 남은 불어 교육과는 한 곳뿐일 예정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경북대도 내년부터 불어교육 전공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모여 시위를 준비합니다. 재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폐과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대 불어교육 전공 폐과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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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명확하게 안 된 점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제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학내 어떤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의견 수렴이 부족한다는 점을 저희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름 아래 비선호 학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교인데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하나의 과가 없어진다는 게 비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소외받고 있는 학문을 책임져야 되는 건 저는 국립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학과를 없애거나 합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는 과감히 없애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학과 100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 통폐합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추세 속 신입생 모집 경쟁률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15대 1이 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6대 1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3대 1 이하면 미달로 간주합니다. 중복 합격자가 빠져나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의 90%도 비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 트랙이 하나의 지금 현재 전형 트랙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 복수 합격을 통해서 빠져나간 인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못 뽑았던 인원이 한 78%, 80%를 지금 이제 못 채우고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 입학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대학은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 80%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채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기자를 지망하는 전형서 씨. 언론사가 밀집한 서울권 취업을 희망하지만 난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외활동 할 때도 뭐 인턴이라던가 그런 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본사에 더 기회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으면 좀 디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면접을 보고 왔었는데 한 3차까지 면접을 가면은 이제 KTX만 6번을 타야 되니까 밥값, 교통비, 이제 뭐 기타 체류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원 써야 되니까 확실히 서울에 산다는 게 메리트긴 하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산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치고 노인과 바다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온천장이 부산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걸어 다녀보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45 밑으로 아무도 없다. 가면 갈수록 생수는 줄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로 쏠리는 것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9명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부산을 전출한 청년 인구는 17만 명.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지방대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대 육성, 지방대 육성을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그 공장도 수도권 용인에 다 올라올 수 있게끔 규제를 또 풀어줬거든요. 오히려 수도권의 공장이 더 밀집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고요. 지역에서 대학생들은 우수한 대학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수도권을 몰리게 되고 그만큼 지역에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역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또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약 12%의 면적에 거의 모든 부와 인프라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구조고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대학에 있는 곳이 성공을 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정주하거나 머무르게 하려면 괜찮은 기업이 됐든 괜찮은 공장이라는 것이 가야지 그 주변 지역이 같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면서 사는 곳이 곧 스펙이 돼버린 지방대학생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했는데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수도권 대학은 2,040만 원, 비수도권 대학은 1,700만 원으로 더 적었습니다. 지역별 연구비 점유율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산, 광주 등은 5%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겠다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지역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을 운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모든 요소가 필연적으로 지방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체가 없다 보니까 산학협력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어떤 조건을 쫓아서 수도권을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으니 충원율이 낮고 근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정 지원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심할 때는 그 정부 정책 재정 지원의 한 60%를 우리나라의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을 했습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당연히 도태돼야 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지역 사회를 지키는 일종의 댐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들 때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주변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20대 인구는 60만여 명.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위기 상황, 지방대학들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사모를 쓴 60여 명의 졸업생, 모두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졸업 이후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 한국 그 K-POP 너무 좋아해서 그 처음부터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 국제협력팀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회사예요? 취직하게 된 회사? 아, CGV 경산. CGV 네. 영화관이요? 네, 아, 재무팀. 관광교육대학원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중국 손님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 한국의 문화랑 역사는 다 소개해주고 싶어요. 학령 인구 감소 시대,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비수도권 대학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수는 2,500여 명.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국가별 조교들이 학사 관리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늘어났어요. 제가 왔을 때는 거의 5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30 넘었으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국제화 역량을 인증받은 이 학교에선 유학생을 5천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학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또한 학교를 알리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한국 대학교들은 그 많은 학교는 메타비 가서 설명회 많이 열려 있습니다. 메타비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계획한 사람 학생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참석해봤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한테 한국어, 한국 음악, 한국 체육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4년 8만 명대에서 지난해 18만 명대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과 한국어 시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약 16만 명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까지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이곳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캠퍼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샤넬 씨,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 여기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0살. 제가 K-POP이랑 그리고 댄스는 좋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유학 생활의 고단함을 달랩니다. 아직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실에 몇 명 정도 같이 수업 들어요? 우리 70사람 같이 공부해요. 친구들은 키르기지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그런 거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인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수업은 대부분 점심시간 전에 끝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향에서 보내온 학비만으로는 한국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9시부터 1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3시부터 12시까지 알바할 거예요. 혹시 장학금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럼 등록금 비싸진 않아요? 비싸요. 다른 유학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의 학기당 등록금은 약 65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셨어요? 지금 일 있어요. 파트타임 job. 파트타임 job. 네. 어떤 일 하세요? 식당에서 serving. 손님 같이 이야기하면 한국말 알아요. 조금.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10시에. 매일. 네, 매일. 일을 구할 땐 주로 유학생 사회의 인맥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I'm also doing part-time job. What kind of job? I'm working in Manch company right now. Do you know Manch company? Yeah. Fried chicken. Not fried. I caught chicken after frying in the oil. Then I have to cut the chicken. There were many friends of mine that were working before me. I went through my friends. 이 지역의 유학생은 670여 명. 어느덧 지역 상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5명 정도 항상 쓰고 있고요. 구인 광고를 저희가 내가지고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내봤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일단 젊은 층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 연락 자체도 없고 만약에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게 자체는 운영하기 가장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반적으로 일 자체는 안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학기 중엔 주당 25시간, 주말과 방학엔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건 사치에 가깝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할 만해요? 아니요. 학교도 피도 엄청 비싸니까 이거 집에 온 룸도 피하고 이거 왔다 갔다 임식하고는 다 비싸요. 한국은 친구도 없어요. 다 네팔로. 우리가는 다 네팔로. 네팔 사람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20% 수준. 전문가는 양적 확대에 급급하기보다 질적 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 몇 명이라도 더 유치해서 재정난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지금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비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 중도 탈락률도 늘고 있습니다. 즉 지방대학도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이 안정적으로 높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외국인 유학생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꼭 유념하고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학생을 유치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남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인구의 유입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곳.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협력이 절실할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노벨상을 29명이나 배출하고 그중 18명이 지방대 출신인 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글로컬 대학 30. 세계적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3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대학, 지자체, 기업이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루어서 학생들이 그 지역대학으로 가고 거기서 취업하고 또 정주하는, 그래서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학들이 돼서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도대학이 되는 것이 아마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면서 지방대 소멸이 과장된 위기가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절박한 생존의 문제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즉 지방의 면적은 전 국토의 88%입니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업과 연구를 하는 지방대학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려있을 겁니다. 경상국립대는 올해 우주항공대학을 신설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UH-60 실제 헬기 모델을 적용시킨 시뮬레이터고요. 비행하기에 어려운 환경 같은 경우를 이제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나은 헬리콥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우주항공 집적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에도 선정됐습니다. 이 우주항공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등록금이 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비가 무상입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분야만큼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못지않는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만들자. 글로컬 대학 사업이 바로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셋! 글로컬은 혁신을 이끄는 허브 대학을 지역에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에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상생입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많은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10곳. 그중 4곳이 학교 간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강원대학교.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걸까? 하나의 중심축 아래 유기적으로 캠퍼스를 운영하는 지역 거점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밝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어떤 축소 사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콤팩트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강원도만 해도 17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국립대학만이라도 좀 하나의 국립대학이 돼서 춘천은 농생명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IT 기술이라든지 삼척 같으면 수소에너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그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자.
하지만 강원권 내에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는 달랐습니다. 통합에 반발하는 주민들. 이들은 캠퍼스 간 불균형을 우려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삼척 캠퍼스나 강릉 캠퍼스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10년 뒤에 삼척 캠퍼스, 또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 이런 데가 만약에 지역에서 없다. 그러면 지역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통폐합 과정이 오히려 지방대를 도태시켰다고 말합니다. 지방대학들이 평균 20에서 30% 정도를 감축해왔어요. 근데 수도권은 그 20년 동안에 5%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방대학을 살리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지방대학을 죽이고 수도권을 살리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지역 소멸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대한 부산교대 학생들. 이틀간 동맹 휴업에 나섰습니다. 졸속 행정 그만하고 학생회원 통찰하라! 중단하라! 학생들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학생들이 조금 화가 났던, 반발이 심했던 부분은 이제 과정의 문제였는데 부산대와 뭐 통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뭐 이득이 있는가, 우리의 뭐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설명이 되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을 부족한 수준 안에 거의 없다시피 했다. 충북대 학생들 또한 반발했습니다.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글로컬 사업 투표 결과 학생 반대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의 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공대와의 통합을 추진했던 경북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혁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따로 운영됐던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하고 대학 본부와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본격화되는 대학 간의 합종 연횡.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재도전하는 지역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 대학의 상위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학교의 자존심이나 명성을 생각해서도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를 만들어보자.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창원대학의 로드맵을 그릴 때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비슷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을 토대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 연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교육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지난 20년 동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재정 규모는 10조 원. 전문가들은 재원의 크기만큼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대학 관련돼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제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하게 그것도 10년 이상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5년이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대학의 정책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새 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 설렘 가득한 학교 생활을 기대하며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아직은 1학년이니까 전공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학점 열심히 챙기고 또 이제 동기들과도 잘 어울려서 이제 즐겁게 학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과에 있는 동아리부터 먼저 하고 싶고 꿈이 번역가라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좀 찜해놓은 과목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교수님이랑 1:1 과외같이 질문도 좀 하고 한국 물리학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학생들의 꿈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방대학의 미래가 절실합니다. 그 대학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대학교 위치나 접근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취업률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도 중요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취업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학이 연구기관이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좀 연구 실적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평가받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